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영상을 많이 올렸다가 지금 한국에 온지한 2주 약간 안 됐네요. 네. 하루 빠지는 2주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뭐 여행이었죠, 여행.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전 답사의 의미도 컸거든요. 결론은 말레이시아는 너무 좋았지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국제 학교들을 포함해서 한 20곳 정도의 학교들을 방문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교육의 질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 학교의 선택의 폭도 다양했고 그리고 대학들도 몇곳 방문해 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느낌이. 그래도 제가 한 20여 년간 이런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방문해 보고 뭐 그곳의 학생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도 있었고요. 뭐또 교직원분들 만나보고 뭐 선생님들 만나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있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랑 그리고 저희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 지금이 말레이시아에 갈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꼭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민병 치료됐습니다. 국적을 바꾸고 나서야 이민병이 고쳐졌네요. 캐나다 국적을 얻고도 계속 뭐 캐나다나 말레이시아 이렇게 다른 나라에 사는 것을 계속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쳐진 것 같습니다. 뭐 가족들은 몰라, 너또 언제 바뀔지 몰라 그러는데 여행은 가겠죠. 여행은 가고 싶어요. 기회가 되고 뭐 시간이 되고 예, 여건이 되면 말레이시아도 또 여행으로도 아니면 뭐 기회가 되면 또 일적으로 뭐 학교 방문들 이런 목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사는 거는 아쉽지만 모든 게다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도 벌써 예, 그 북미 기준으로는 고등학생이고 물론 여기서는 아직 예, 중학교 3학년이지만 그런 거를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어쨌든 지난 8년 동안 조금 여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했던 와이프에게도 한국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희생까지 뭐 아, 내가 가고 싶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 말레이시아 가서 제가 그래도 혼자 한 정확히 4주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좀 많았습니다. 이제 반백살 가까이 되면서 조금 철이 든 건가요? 어쨌든, 네.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도 이제 저에겐 법적으로는 외국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민병.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그렇지만 적어도 한국은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제 가족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외국인 신분이지만 당연히 예. 저도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막 이민 가시는 분들은 이민병 이렇게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뭐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한국의 이런 어떤 뭐안 좋은 이런 뉴스들 보면 정말 한국이 싫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한 역할을 해요,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민을 가는. 그렇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한국의 답답한 현실,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현실들을 볼 때마다 아
여기 안 돼, 안 돼. 그렇게 저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단점을 볼 때마다 더 크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는 어느 사회나 다 장단점은 있는 거고, 그 단점을 크게 보기보다는 그냥 그게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좋게 볼 필요는 없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하거나 나한테 이렇게 대비시켜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연습을, 이게 쉽지는 않죠. 근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의식을 자꾸만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돼. 더 생각이 가면 안 돼. 여기서 멈춰야 돼. 좋은 점도 많잖아. 지금도 저는 토요일 오전인데,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와이프가 또 샌드위치 맛있게 싸줘가지고 방금 전에도 샌드위치도 먹고, 또 제가 만약에 뭐 여기 떡볶이라도 먹고 싶거나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가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음식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장 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캐나다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제가 다시 8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캐나다 갔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8년 전으로 돌아가도 저는 캐나다 갑니다. 와이프랑 엊그제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와이프가 피식 웃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간 거. 물론 캐나다 가서 잃은 것도 많이 있어요. 잃은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뭐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 아이도 뭐 어렸으니까, 그리고 아이야 뭐 원하는 거 못해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는 분명히 한국에서 지냈던 그런 생활과 캐나다에서 지냈던 생활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뭐 그렇다고 저희가 돈에 쪼들렸던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분명히 풍요롭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런 편리함을 즐길 수가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량, 저의 개인적으로는 다 감당할 수 있고 전혀 후회 안 됩니다. 그때로 돌아가도 다시 갑니다. 하지만 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뭐 영국 유학 시절처럼 젊고 제 혼자가 아니니까 그 가족이 조금 고생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죠. 예. 와이프에게 많이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그렇다고 뭐 여기 있다고 뭐 호강시켜 줄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모르겠어요. 이 이민병은 끝이 없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와이프가 며칠 전에도 묻더라고요. 다시 정말 정말 이제 외국 안 나가 못 믿겠나 봐요. 네, 저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아이 저 저놈 언제 또 바뀔지 몰라, 또 나간다고 할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행 가고 싶습니다. 여행 가고 일단 앞으로 향후, 그러게요. 장담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예.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또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게요. 말레이시아 그 학교들 많이 방문해서 그 영상도 만들어 봐야 되는데, 뭐다제 눈과 머릿속과 다 있으니까. 근데 좀 정보를 나눠드리고 싶은데, 예,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